여기 보세요. 이 떨어진 거 조그만 것도 다 사슴벌레예요, 지금 여기. 이것들도. 와, 이것들 다 사슴벌레고요. 오늘은 또 간단히 체질 왔는데요. 제가 시험 기간인데 체질 보는 거라서 좀 빠르게 하고 갈게요. 바로 그럼 채집지로 이동해 봅시다.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날씨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시원한 느낌도 있고 뭐 적당합니다, 날씨는. 자, 그럼 이제 개체들만 찾으면 되겠네요. 여러분, 이제 여기 또 첫 번째 채집지에 도착을 했어요. 자, 일단 한번 볼게요. 우와, 역시나 이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잘 나오는 포인트로 계속 올라오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이제 넙사 암컷이 있는데요. 자, 우와, 넙적이 암컷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요. 이거 아니고 어디였지? 일단 두 번째 포인트 주변입니다, 지금. 우와, 자, 이 사이에 뭐 넓적이들도 있고요. 와, 예쁘네요, 되게. 체형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해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좀 시큼한 냄새가 나요, 지금. 자, 이 개체는 좀 크기가 크지도 않고 제가 또 큰 녀석들을 몇 마리 데려갈 거기 때문에 이 개체는 놔주도록 할게요. 지금 방생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채집지로 계속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있나? 우와, 여기 보시면 지금 애사슴벌레들하고 뭐 엄청 많네요. 네, 보이세요? 여기 애사슴벌레들이에요, 다. 오, 엄청 많다. 와, 여기 수액이 모인 애들인데, 자, 여기 수액이 모였나봐요, 애들이 지금. 오, 여기 애사슴벌레들도 있고요, 아래. 넓적 사슴벌레 큰 친구도, 우와, 큰 친구도 있네요. 일단 여기서 애사슴벌레들은 챙기지 않고 넓적 사슴벌레 수컷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만 챙기고요. 그 애사슴벌레 중에 좀 큼직한 애가 있으면 챙길 텐데. 이 친구는 별로 안 크고요. 그리고 뭐, 우와, 뭐가 떨어졌는데 또? 일단은 와, 여기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? 다 사슴벌레예요, 지금. 여기도 있고, 여기도. 우와, 이거 좀 큰데? 자, 요거, 요 친구만 일단 채집을 해갈게요, 애사슴벌레는. 자, 그럼 다음 채집지로 계속 이동해보도록 할게요. 폭탄먼지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막대기로 하겠습니다, 막대기로. 자, 한 마리. 손을 대기가 무섭네요, 지금. 잡은 개체들은 좀 암컷들 위주예요, 암컷들 위주. 암컷들 좀 이렇게 큼직한 애들도 있고요, 이렇게. 큼직한 아이들하고 뭐 넓적이들, 턱 예쁜 아이들을 좀 챙겼어요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엄청 많아요, 지금. 우와, 수량 보세요. 애사가 열리는 나무예요, 완전 애사가 열리는 나무. 오, 뭐야. 오, 저기 위쪽에도 있고요. 우와, 팔이 엄청 큰 것. 우와, 팔이 엄청 큰 것도 있어요. 미쳤다, 이거. 우와, 여기 아래 보시면 막 떨어진 거 보세요, 떨어진 거. 와, 엄청 많다.
뭐지? 갑자기 일단 여기서 대충 채집을 해갖고 갈게요. 여기 보세요. 이 떨어진 거 조그만 것도 다 사슴벌레예요. 지금 여기 이것들도, 우와 이것들 다 사슴벌레고요. 이거 보세요. 우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. 수량이 진짜 오지네요. 오지입니다. 우와 여기 큰 것도 있고요. 자, 오늘 채집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진짜 필요한 애들만 잡는다고 했는데 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. 제가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 개체로 좀 드리려고 좀 많이 잡아왔어요. 제가 오늘 영상, 오늘 재밌는 채집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